모녀의 특별한 하루가 어느덧 저물었습니다. 엄마, 밥 먹자. 밥? 어. 그걸 먹을까? 뭐? 나베? 아이고, 아이고. 무슨 마음 있으면 되나? 어. 이거 좀 씻어주세요. 같이 합시다. 고기 많이? 고기 많이. 고기 많이. 오케이, 콜. 일단 여기 냄비에다가 숯불을 깔아요. 오, 그럴듯한 거. 엄마 고기 많이 달라고 해서 고기 많이 넣고 있는데. 이 원래는 여기를 끝까지 채워야 되거든? 근데 여기 끝까지 채우면 양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거기는 뭐 할래? 여기 이렇게 버섯으로 엄마 때우는 거야. 그럴 줄 알았다. 꼼수. 나베에서 이게 없으면 짠! 완성! 와, 유리 씨, 요리 솜씨가 제법인데요? 맛있겠어요. 아유, 내가 아우편 해라. 그 소개팅하는 아저씨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나이는 엄마랑 동갑이고. 예. 동갑? 왜? 60년생. 어. 또 엄마 계속 욕 이라며. 아니거든. 어, 똑바로 해, 똑바로. 아니거든. 아니, 나이를 어리고 싶어 하지. 누가 그거를 60으로 해. 주민등록증이 62면 62로 해, 그냥. 60이거든. 어, 그래. 그거는 됐고, 뭐 하시는 분이래? 사업하시는 분인데. 무슨 사업? 그 양장점을 하시는데. 너 양장점? 어. 집은 서울인데, 지금 사업장은 지금 대구에 있고. 그럼 뭐. 그 아저씨는 그러면. 뭐, 사별이야. 이혼. 이혼이래. 이혼. 이혼? 응. 아, 뭐 요즘 뭐 이혼이 뭐가 대수라고. 그럼 나도 이혼을 했어. 그러면 엄마가 서운했는데. 그러면 엄마가 서운했는데. 아니 지금 엄마도 그닥 그렇게. 아니 아니. 막 좋은 조건은 아니야. 아니 아니. 그분은 엄마 만나는 게 응? 뭐 그게 없잖아. 끄리낌이 없잖아. 뭐 엄마는 무슨 꺼리낌 있어요? 있지. 그. 왜? 애 엄마가 살아있는데. 아니 엄마 요즘 세상이 뭐 그런 걸 따져. 그거는 그분은 좀 그렇지. 그래서 소개팅 파토 낸다고? 파토는 아니지. 된다. 일단 한번 보고. 근데 요즘 양장점이 그게 있나? 엄마 뉴스 못 봤어? 왜? 요즘은 비성복들이 많잖아. 근데 요즘 맞춤 정장도 되게 또 히트여. 어, 진짜 내가 혹시나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보세요?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. 어? 아 진짜로 소개팅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진짜 별로야. 남자도 여자도 진짜 별로야. 아무튼 엄마 소개팅 할 때 절대로 뭐 얼마나 보세요? 뭐 자녀분들은 뭐 어느 대학 나왔어요? 뭐 이런 얘기하지 마라 절대. 아니 엄마가 안 할 거라는 거 아는데.